네, 안녕하세요. 유리입니다. 네, 더 좋은 버텨야 산다 원을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투로 인사드리는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온것 같아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 설레입니다.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네. 저희가 또 이제 시즌 1 때도 그렇고 시즌 2 때도 4시간 동안 맞아요. 네. 버티어야만 살수 있는 미션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게 미션이 좀더 진화돼서 그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면 시간이 더 늘어나기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어려운 미션들을 만날 때마다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 더 계속 추가돼서 뭐 미션을 셋이 같이 성공을 못하면 뭐 15분, 30분 뭐 이런 단위로도 막 계속 늘어나니까 미션을 두번 실패하면은 한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. 그리고 미션을 또잘 성공하면 좀 시간도 단축되고.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생활 살면서도 저희 삶에도 좀 가까이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. 좀 효율적으로 일하면 좀 줄어들고,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. 아, 이번에 효율성 면에 있어서 더 업그레이드가 또 됐네요. 네. 아, 그것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, 네. 줄어든 적은 거의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, 자, 이제. 네. 자, 오빠들, 정말 계속 포기하려고 하는 오빠들을 이제 끝까지 이구지구 갔어요. 그힘 뭔지, 예. 일단 우리 오빠들이 조금은 좀 허술해 보이고, 네, 조금은 쫄보 면모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매회마다 그 정말로 하드캐리 하는 오빠들의 모습들이 맨날 바뀌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나 애정 필터가 저는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상황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뭐 준비할 수 있었던 거는 딱히 없었어요. 뭐, 멘탈 뿐이었어요. 멘탈 잡고 뿐이었습니다. 가야 하는 멘탈 뿐, 네. 그 촬영장에 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, 어떤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갔나요? 딱 가면서. 그냥 저는 사실 오빠들 보는 재미가 엄청 커요. TV 보듯이. 진짜 유리는 저희들의 팬입니다. 예. 정말이에요. 정말이에요. 안 웃기게 생겼냐고요. 자타가 다 인정을 네, 하네요. 저희들의 예. 팬이에요. 예. 아까 첫 회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종합검진 하러 간줄 알았어요. 아무래도 그래도 병동이고 너무나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진짜로 현장이 늘 몰입감이 가득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연기자분들이 실제처럼 막다 검진하고 계시고 다 병원 환자복 입고 계시고 그래서 그냥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진짜 건강검진하고 있었어요. 그랬는데 갑자기 상황이 막 돌변하면서 거기에서 또 무서운 좀비들 나타나고 귀신들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방식이 진짜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이제 진화돼가지고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게 그게 아직도 좀 충격적이고 그때 오빠들이 이게 좀 익숙해질 만도 한것 같은데 이렇게 막 그냥 두고 달려가더라고요 저를. 첫 텐데. 네, 그런 모습들 첫 텐데 그래서 아, 이게 또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지난번보다 좀더 발전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좀더 과감한 저의 어떤 과감한 네 우리 씨의 과감함이 좀더좀더 네, 업그레이드가 됐어요. 아니다 좀더 솔직해진 아, 좋네요. 과감한 거 아니고 좀더 솔직히 있는 그대로 예, 성격이 조금씩 나왔다. 있는 그대로의 모습, 예. 네. 저도 더 좋은 버텨야 산다, 촬영하러 가기 전에도 맨날 엄청 설레고 좀, 네, 막 흥분되는데, 촬영할 때도 너무너무 즐겁게 찍었던, 네, 정말 애정하는 프로그램인데요. 많은 분들이 또 2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조유진 PD님.